중국의 한 부자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초나라를 향하여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 중에 경치 좋은 곳에 마차를 세워놓고 쉬고 있는데 그 지방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중입니까? 그러니까, 네, 초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행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고요.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마차를 끄는 말은 아주 튼튼하고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 네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마부는 가장 유능한 마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과 마차, 철저한 준비와 유능한 마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영원히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갈 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특히 이런 잘못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수주일과 십일조, 기도와 말씀생활, 교회 봉사에도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유능한 마부인 목사의 말씀도 철저히 순종합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믿음이 가장 좋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철저한 종교 생활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들을 따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면 우리들은 한참 먼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언제나 충돌하였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위선자, 소경 등 거침없이 비판하셨습니다.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천국행을 방해하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참담한 비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철저한 종교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들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적인 열성은 본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올바른 방향이란 어디일까요? 창세기 22장은 그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아브라함에게 최대 골칫거리가 누구냐 하면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서 언제나 회방을 놓는 그랄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대외적인 모든 골칫거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일이란 아비멜렉과의 평화협정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재산도 많이 모았고 물이 귀한 그 지방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우물까지 얻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자기 소유의 우물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100세 때에 대를 이을 이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정사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도 결말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전혀 없는 지구한 행복의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길고 긴 방랑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명의의 우물이 있는 부엘세바에 정착하였습니다. 문패를 붙이듯이 부엘세바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은 경배하였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행복한 삶을 저에게 주시려고 떠나라고 하셨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착실하게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과연 최종적인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행복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엘세바에서 오래오래 이삭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가야 할 길은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나날을 향유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문득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요구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칼로 목을 따고 피를 내고 그리고 조각 내어서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자식을 아브라함은 스스로 칼을 찌르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사람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그렇게 행했을까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이삭을 제물로 그것도 태워서 바치라니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이삭을 바치라는 것일까? 소나 양을 바치라면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그 밤을 하얗게 지새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아브라함은 그래 어떻든 떠나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며 그 산에 이르기까지는 3일 밤낮이 걸립니다. 이 3일 밤낮 동안 걷는 동안 아브라함의 신경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최후 선택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기를 원해서입니다.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인데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학교 시험과 마찬가지로 내 실력이 얼마나 되든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테스트는 바로 시험 받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조건 통과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탄의 시험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temptation, 곧 유혹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 심지어는 예수님도 받으셔야 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는 열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었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이브는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잃었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은 무조건 단호히 거부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단호히. 셋째는 사람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doubt라고 할 수 있습니다. doubt. 출애굽기 17장 7절에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더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과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곧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간의 시험은 무조건 잘라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무조건 잘라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 밤낮에 그 길고 긴 번민과 갈등을 이기고 마침내 결단하였습니다. 그 결단은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삭을 꽁꽁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다니. 그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시므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키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가다듬고 그 날카로운 칼을 들어서 이삭의 가슴에 꽂으려는 순간 하늘로부터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절대로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내내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차라리 이 이삭의 손을 잡고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저와 제 아들이 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그동안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 꼼짝하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까지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놓고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 산에 오를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영적인 빛으로 궁극적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히브리어로 아샤라고 합니다. 아샤. 아샤의 뜻은 넓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샤에서 홍경 목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의샤 있죠. 의샤가 바로 아샤에서 따온 말입니다. 지경을 넓히다. 자, 우리가 가난합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 가난과 질병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킵니다. 그죠? 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구원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한 탐욕은 다시금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네.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가장 위축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증오심과 복수심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신 적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예. 근데 별것도 아닌 그 말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복수심이나 증오심에 가득했을 때 오직 그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을 말살하고 창의성도 죽여버리고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내 삶을 위축시키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내 삶을 풍성케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그러면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비록 그 방법이 우리가 하기 굉장히 어렵지 몰라도 해결책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그 가르침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난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삶을 위축시키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편견입니다. 오늘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좁은 내 생각. 예. 나는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각에 철저히 충실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내 생각이 좁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 생각에 철저하게 잘 살아온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옳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내 좁은 생각을 강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좁은 생각에 자신과 가족들을 가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생각은 넓은 자유와 은혜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결벽증이나 완벽주의,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들은 그래서 죄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필립 얀시는 그것을 부패한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패한 은혜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누구냐 그러면 해밍웨이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나 자기 남편과 아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아들의 그 자유로운 것들이 너무너무 못마땅해 해서 그 남편이
자살할 때 사용한 권총을 해밍웨이 그 아들의 생일 선물로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려면 아버지처럼 자살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부패한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는 이토록 부패한 은혜가 어디보다도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벽증, 완벽주의로 피해를 입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했습니다. 그 철저함에 비례하여서 자신들의 정당성도 강화되었고 그 철저함과 정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사람들을 가둬도 죄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좁은 생각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두는 것은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라고 하는 것은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켜버리는 것을 죄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예.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중요한 것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이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많은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돈, 성공, 행복, 건강, 자녀 모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래서 죄입니다. 어떤 죄보다도 큰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성장이 가장 중요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중요한 교인들을 교회의 영업사원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존재는 어떤 당위보다 앞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네.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네. 율법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철저한 정당성을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간음한 여인에게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편견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과 편견도 죄라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 나의 그 좁은 생각, 좁은 편견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아닌 가장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자녀들을 왜곡시켜버린, 예. 이 세상에 어떤 성공보다도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부모들은 기뻐하죠. 그죠? 내가 아무리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잘못된다면 내 성공이 무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소중한 자녀들의, 네, 삶을 왜곡시킨 것, 얼마나 많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의 좁은 생각과 편견을 깨뜨리는 불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위험한 책이다. 네.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라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각을 주는 책이 좋은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위험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집착과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향유하게 하시려는 결정적인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험을 통과하여 오히려 굳건한 반석 위에 섰는데 혼자만 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한 이삭과 함께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굳건한 반석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오히려 사랑하는 이삭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함께 오를 수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은 번민과 갈등의 길입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으로 오르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틀린 생각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하고 사랑은 왜 기독교 최대 화두가 사랑이냐 하면은 사랑은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장애인도 예.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러나 열등아도 누구보다도 사랑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능력 그런 거 상관없이 가장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긴 시간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많기 때문입니다. 비록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고 좋은 말과 마부가 없더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초나라에 당도합니다. 그처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족하고 부실하다고 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당도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최종적인 장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오를 수 있고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준비된 모리아산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르시기를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향유하시고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최종적인 것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좋은 것을 보았을 때 마음속 깊이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향유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